다음 뉴스입니다. 이 컬러 프린트로 인쇄한 만원권 위조 지폐를 사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포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이미지를 출력했을 뿐인데 지폐 교환기는 위폐 여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. 김상진 기자입니다. 지난 4월 부산 도시철도 자갈 지역, 한 남자가 지폐 교환기로 향합니다. 만원권 지폐를 1,000원짜리 지폐로 바꾼 이 남성은 승차권을 끊고 사라집니다. 이 남성이 이날 사용한 만원권은 위조 지폐였습니다. 부산 중부경찰서는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21살 남호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나 씨는 포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이미지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인쇄한 뒤 도시철도역과 노점 등에서 7만 원을 사용했습니다. 그 지폐 교환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지폐 교환기의 작동 원리를 습득을 했고 그 습득 원리를 이용하여 통화를 위조한 것으로. 이 위조 지폐는 진짜 지폐와 촉감이 다를 뿐 크기가 완전히 일치하는 데다 인쇄 상태가 세밀해 쉽게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. 지난 2006년에도 도시철도역 지폐 교환기에 위조 지폐가 사용되었는데 또다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. 부산교통공사는 뒤늦게 교환기의 지폐 인식감도를 높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전 역사에 있는 고액 지폐 교환기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겁니다. 다시 테스트를 해서 문제가 되는 장비가 나온다면 전량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. 경찰은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지폐 사진을 쉽게 내려받을 수 없도록 대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KNN 김상진입니다.